반. 너보다 좀 덜 과묵한 놈이면 좋겠다. 언젠가 네가 아빠한테 소개시켜줄 놈 말이야.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기 그쪽이랑 안 어울려. 과일 시켜, 과일. 과일에 과일. 좋은데? 맞냐? 내가 아까부터 아무 말도. 너! 너 뭐야? 쟤 뭐야? 과일 쌤. 뭐? 아! 뭐 하냐? 아, 안녕하세요. 설마 나 피하려고 안 들어오고 있어. 비밀 엄수! 너 나 알지? 아, 아니. 기억 안 나? 글쎄, 잘. 그날 바에서 인간이 집단이 되면 그 중에 반드시 나쁜 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셨던 거였군요. 저 친구 생겼어요. 형님? 원래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되게 멋있고 착한 친구인데. 근데 지금 나랑 수다 떨자고? 얘들아! 뭐야? 오늘도 과외 안 해? 어? 어. 후들쌤한테 연락 왔어. 형 이거 봤어? 뭐야 이게? 살 빠진 거 봐라. 안 그래도 말한 게. 하지 말아요. 쟤들이 쳐다보는 거? 내가 잘생겨서지 뭐. 오바해. 오바인가? 걔 건드리지 마. 네? 근데 네가 자꾸 걔를 건드리면 내가 아주 기분이 더러워져. 미안하대요. 만났다고? 또? 분명히 찾아요? 어. 봤어? 누구야? 어딨어? 형님! 야! 너 왜 여기 있어? 들어가서 바지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넵. 죄송해요. 생각나는 게 형님밖에 없어. 무슨 일이야? 어떡해요. 아버지 동영상 보셨나 봐요. 아직 말할 자신이 없는데. 너가 말했지. 가족한테 어떻게 알렸냐고. 나도 몰랐어. 내가 힘들었다는 거. 죄송해요. 원사가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야. 해주고 싶다고. 내가 너한테. 어, 어디야? 아, 저 도착했어요. 어, 형님 보인다. 여기 여기. 형님은 아닌데?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감사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죠. 원석이는? 데이트.